여름 사이에 위시리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니 이제 30도가 넘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는 여름옷을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싶어가지고 제 장바구니를 같이 털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진짜 흔하지 않은 너무너무 예쁜 뉴 쇼핑몰들이랑 제가 가지고 싶었던 쇼핑몰 디자이너 브랜드 아이템들을 또 낱낱이 알려드릴 건데 알록달록하고 너무너무 예쁜 옷들, 잡화들 잔뜩잔뜩 들고 왔거든요.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추천하는 뉴 쇼핑몰들은 어디가 있을지 바로 보러 가시죠. 처음으로는 뉴 쇼핑몰들을 소개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올유니라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지그재그나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너무 무드가 예쁜 곳이에요. 딱 여기는 깔끔 베이직한 옷을 찾는 시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다 하나같이 코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 갖고 싶어지는 그런 마법의 쇼핑몰이에요. 이 코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보자마자 나도 이렇게 입고 싶다라고 가슴이 뻐름치던 코디인데 부츠에다가 카키색 반바지에 반팔 셔츠를 매치를 하신 그런 룩입니다. 그래서 이 코디도 너무너무 예뻤고 그리고 휘뚤마뚤 예쁘게 막 입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블라우스가 요거 이 블라우스인데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요. 밑에 그냥 와이드 진이나 그냥 찰랑찰랑한 그냥 아무런 바지 있죠? 그런 팬츠에다가 매치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이 모델분이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하신데 저한테도 요 정도 기장이 올 것 같아요. 엉덩이를 살짝 가려주는 한 3분의 2 정도 가려주는 그런 기장감이라서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완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이거 이게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 시어서커 후디. 시어서커 소재가 또 엄청 시원하잖아요. 약간 장마철에 안 꿉꿉하게 입기 좋고 이런 식으로 입고 레인부츠 딱 신어주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귀엽게 코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매택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리터라는 도매택입니다. 뭐 미엘, 프리티 영띵, 포스터 막 이런 리에뜨 되게 유명한 도매택 브랜드들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새롭게 발견한 리터라는 곳인데 진짜 우리 시아들이 환장을 할 것 같은 진짜 파스텔톤 러버들은 환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옷들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 중에서 이 블라우스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반팔 블라우스? 이 콩 단추 이게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살짝 비치는 느낌도 예쁘고 이것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이 원피스 이 하늘 색깔의 원피스 너무 막 샤랄라 하지 않고 약간의 캐주얼한 느낌이 한 방울 섞여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 질끈 대충 곱창으로 묶고 이것만 딱 입어주고 쪼리만 딱 신어줘도 여름 데일리룩 끝이잖아. 색감이 다 있잖아. 그리고 진짜 환장하는 코디 이런 핑크 컬러의 팬츠에다가 민소매 블라우스 환장 진짜 환장쇼 이런 느낌 좋아하신다면 리터를 기억해주세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그재그에 입점되어 있는 노비아카라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살짝 발레코어랑 힙을 적절히 섞어놓은 듯한 그런 무드가 있는 쇼핑몰이거든요. 화사하고 샤라라하면서도 힙한 그런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보자마자 내 것이다 라고 외쳤던 이렇게 타이가 세트인 그런 블라우스인데 약간 이렇게 목이 살짝 시원하게 트여져 있고 라인을 딱 잡아줘서 좀 슬림해 보일 수 있는 개말라핏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카키 예뻐. 밑에 그냥 화이트 컬러 랩 스커트 팬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입어주고 그냥 가시번 이런 거 딱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리고 요거 아니 이거 너무 편해 보이잖아. 이거 세트 이거 이 민소매랑 바지랑 세트인데 예쁜데 편함까지 갖춘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옷이 좀 심심하니까 좀 주얼리로 포인트 딱 주고 귀여운 컬러가 막 탁 들어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코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 나는 좀 더 샤라라하고 파스텔 톤을 원해 하는 시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추러스 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살짝 여리하고 빈티지한 맛을 가졌는데 약간의 캐주얼을 섞은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진짜 보자마자 어머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 이 민트 컬러 가디건 진짜 완전 우리 스타일 아닌가요? 그냥 이런 민소매에다가 딱 툭 걸쳐주고 그냥 연청 팬츠 이런 거에 매치해줘도 여리여리하니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가디건입니다. 약간 짜잘한 골티처럼 되어 있어서 좀 슬림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소매도 꽤 낭낭해 보이거든요. 딱 핏도 널널하니 편하게 샤박샤박 걸치기 좋을 것 같아서 눈독 드리고 있고요. 그냥 이런 기본 티셔츠들도 하나하나 다 너무 예뻐요. 프릴 포인트 같은 것도 다 너무너무 귀엽고 색감도 다 파스텔 톤에 뽀용뽀용하니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발견한 쇼핑몰, 뉴 쇼핑몰들이고요. 정말 너무 갖고 싶어서 미치고 팔짝 뛰는 위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그재그 쇼핑몰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블렘토의 이 셔츠입니다. 너무 예쁘죠?
보자마자 오마이갓 색감이 미쳤는걸? 하고 바로 담아놨는데 이 연보라 컬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완전 얇은 시어서크 원단이래요. 그래서 시원하기도 하고 민소매에 아우터처럼 걸쳐주기도 좋고 그냥 단독으로 딱 입어줘도 이 셔츠 하나로 딱 포인트가 되고 예쁠 것 같아서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거 말고 이 옐로우 톤도 되게 빈티지하고 매력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강경 연보라파. 그래서 이거 살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보자마자 힉! 하고 놀랬던 너무 귀여운 반팔 티. 요거 가격대도 괜찮고 그래픽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엔젤, 천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화이트, 멜란지 두 컬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색깔 고민하러 아직 못 샀어요. 멜란지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던 보자마자 홀딱 반했던 요 뮤트 크레메의 데님 셋업입니다. 너무 귀엽죠? 완전 동화 속 그 잡채 아닙니까, 진짜? 약간 이런 생지 데님 셋업인데 미쳤잖아. 따로 코디해도 너무너무 예쁘고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더더욱 사랑스러운 그런 셋업입니다. 이렇게 흑청이 있고 중청이 있는데 역시 중청이 진짜 귀여운 것 같다. 이거 입고 머리 이렇게 좀 따가지고 곱창 이렇게 탁 해주면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마지막 지그재그의 위시는 이거.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메이비 베이비의 핑크 컬러의 캉캉 스커트입니다. 롱이나 미디 스커트에 좀 빠져있는데 이렇게 약간 베이비 핑크 컬러인데 완전 좀 찰랑한 좀 얇은 그런 스커트고요. 이렇게 좀 스트링으로 조여가지고 착용을 하는 건데 기본 흰 반팔에 이것만 딱 입어주고 스니커즈하고 이렇게 볼캡 딱 써줘도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말고 다른 컬러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카키는 칙칙한 카키가 아니라 살짝 뮤트한 민트 카키? 그런 컬러거든요? 앵클 부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신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갈색 부츠 같은 거. 헌정. 이제는 브랜드로 넘어갑니다. 진짜 낭자예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 많은데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너무 갖고 싶은 오버즈 플레어의 이 원피스. 내 거잖아. 보시면 이렇게 베이비돌 핏감의 원피스예요. 여태시만한 소매로 팔뚝을 덮어주고 가슴 밑부분에서부터 풍성하게 떨어지는 등드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 뒤에 이 택 포인트도 너무너무 예쁘고 단독으로 얘 하나만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뭐야? 오브바지. 오브바지라고 안 하던데 요즘에. 오브바지에 플랫슈즈. 핫핑크색이나 빨간색 플랫슈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딱 신어주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제가 스무드무드 팝업에 갔는데 직원분께서 이걸 입고 계시는 거예요. 스무드무드 반팔 이거 하트. 근데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이게 실물이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로우라이즈 데님에다가 이거 딱 입어주면은 그렇게 상큼하던데? 대문짝만한 이 하트 포인트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썸웨어 버터. 이것도 하늘색이긴 하지만 진짜 사랑스러운 셔츠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소매 끝부분에 리본이 달려있고 이것도 살짝 캡소매예요. 겨드랑이 다 보이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얹어져만 있는 뚜껑 소매. 이게 진짜 미쳤어. 가장자리에 레이스가 차잘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자개 단추 이렇게 세로줄로 약간 펀칭이 짜잘짜잘하게 러블리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라인을 살짝 살려주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 붙지는 않는 그런 셔츠예요. 미쳤죠? 이번에 썸웨어부터 신상 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스윔웨어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모노키니 타입으로도 나오고 비키니로도 나왔는데 심지어 수영복마저 사랑스러운 썸웨버.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투라는 브랜드의 비스티예요. 이렇게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꽃 무늬가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딱 봐도 만듦새가 너무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밑에 그냥 화이트 그냥 밴딩 팬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만 입어줘도 그냥 코디 끝이야. 이 비스티가 다 했기 때문에. 좀 부해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진짜. 그리고 다음은 이 팬츠입니다. 로우 클래식의 팬츠인데 요즘 이런 랩스커트 팬츠, 레이어드 팬츠 워낙에 많이들 입으시고 워낙에 핫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진짜 여러 가지를 정말 서치를 많이 해보고 아직까지도 구매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딱 찬 게 이거 하나였어요. 로우 클래식 제품. 이 그레이 컬러의 이 색감, 핏감, 이 스커트의 길이감 모든 것이 완벽해. 그래서 내가 찾던 거다 하고 씨아들한테 공유해드리려고요. 위에 어떤 옷을 갖다 붙여도 다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갖고 싶어요.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사악한 건지 나는 진짜 모를 일이야.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아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아 입으면 예쁠 것 같아 해가지고 지금 위시에 있는 마조네의 슈어레이스 오간자 원피스입니다. 원피스인데 요즘 이런 오간자 소재가 또 엄청 핫하잖아요. 오간자 소재로 다 비치는 레이어드를 해주는 용도의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등이 이렇게 뻥 뚫려 있고요. 또 동화에서 뿅 튀어나온 것 같아. 하, 뭐야. 그냥 기본 흰 반팔에다가
그냥 흰 바지 입었는데 이거 하나로 딱 코디가 완성되네. 이번에 마조네 신상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마조네에서 쫌쫌다리 좀 구매를 했었는데 다 만족스러워서,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튈 수도 있기는 한데 그와 동시에 무난한 옷들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디자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색감도 톡톡 튀니 맑고 사랑스러운 그런 옷들도 많고요. 이런 체크 비스티에랑 블라우스가 세트인.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앞치마 같기도 하고 인형 옷 같기도 한,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예 레이어드 용으로 나와 있는 이런 스커트,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스커트입니다. 밑단이 이렇게 프릴로 되어 있고 좀 쉬어하게 비치는 레이어드용 스커트인데, 요즘 이렇게 코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고 어떤 컬러의 바지를 갖다 붙여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 몽드몽드의 이 하늘색 가방, 또늘색, 또늘색. 솔직히 진짜 미쳤죠 이거. 이게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 블루 같은, 베이비 블루 같은 컬러감에 이렇게 벨트 형식처럼 되어 있고, 토트로도 될 수 있고 끈이 있어서 숄더 또는 크로스로도 될 수 있는 가방이거든요. 활용도 미쳤잖아. 뭔가 마카롱 같기도 하고 뭔가 폭닥하고 뽀용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 가방들이. 보시면 메탈이 없어요. 쇠붙이가 안 보여.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촬영 끝나는 대로 주문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미니뮤트의 토보 백입니다. 복숭아 같은?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그냥 하얀색 그냥 원피스 있죠? 그냥 롱 원피스에 이것만 딱 들어줘도 되게 상큼하니 귀여울 것 같아서 이거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뻐요. 이게 이런 버킷백이 또 수납력도 되게 괜찮잖아요. 짐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름에 좀 가볍게 들기 되게 괜찮은? 그리고 이번에 미니뮤트에서 또 새로 나온 게 하나 있죠. 이 클로 마이크로 크로스 지갑 미니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블루베리랑 버터 컬러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 버터 컬러 너무 귀엽죠? 한 반지갑 정도 사이즈일 것 같은데 카드나 뭐 되게 자그마한 아이템들? 그런 것들은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귀엽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보조 가방, 메인백이랑 따로 메고 다녀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미니뮤트는 제가 정말 많은 가방을 구매를 해봤어요. 저희 집에 미니뮤트 가방 진짜 많거든요. 10개 정도 되려나? 근데 실패를 했던, 막 뽑기 운이 나빴던 것도 있고 불량이었던 것도 있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살짝 아쉬울 때도 있었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그리고 다음은 요거 에코백, 헤이그의 에코백인데 이거는 제가 사려고 해도 안 돼. 몇 달 내내 못 샀어. 스트라이프에다가 헤이그라고 로고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에코백입니다. 이게 뭔가 헤이그는 분명히 어딘가에 다 있는 디자인이다. 근데 헤이그만의 그 감성이 너무 예뻐서 사고 싶어져요. 뭔지 아시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핑크 컬러 레터링으로 들어간 버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 따라 선택을 하셔도, 선택할 수가 없다 지금. 솔드아웃이다. 이렇게 위시만 찍으면 왜 이렇게 약간 씁쓸해질까요? 너무 갖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나 봐. 그리고 다음은 신발들. 이거 아카이브 F에서 나온 러버 샌들인데요. 보자마자 우와 이런 디자인으로 예쁘게? 러버? 하고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실버 컬러, 블랙 컬러 두 가지로 나왔거든요. 곧 끔찍한 장마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럴 때 신기 너무 좋아 보여. 샌들인데 고무 소재인 거지. 그래서 비를 맞고 막 비가 다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 방수인 거지. 약간 가죽 샌들에서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런 디테일의 러버 샌들이라면? 뭔가 좀 꾸며야 되는 날에 신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쵸? 또 여름에 뭡니까? 쪼리잖아요. 스무드무드의 쪼리입니다. 요즘 이런 기본 블랙 쪼리, 그런데 약간 클래식함을 갖춘? 요게 또 핫한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딱 제가 찾던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매장에서 실제로 봤는데 실제로 봐도 되게 예뻤어. 안 신어본 게 지금 되게 후회막심인데 다음에 가서 신어보고 구매를 하려고요. 이거는 벨벳 소재고요. 어머 언니 발에 땀 차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몰라. 예쁘니까. 감성적이잖아요. 그리고 발등에 이렇게 펜던트가 은색으로 달려있습니다. 약간 단추처럼. 진짜 근데 가격이 좀 에바 참지. 쪼리가 20만원? 그리고 또 다른 슬리퍼인데요. 위드아웃 서머에서 이번에 너무너무 예쁜 슬리퍼 뮬이 나왔더라고요. 발등 부분이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뮬인데 시원해 보이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후기도 되게 괜찮고 가격이 일단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89,000원이거든요. 근데 요즘 디자이너 슈즈 진짜 비싸잖아요. 진짜 말도 안 돼. 몸 하나만 20만원인 거 아시죠? 너무너무 귀여운 폰 케이스. 이거 너무 예쁘던데? 파자마 케이스.
하이유라는 브랜드고요. 진짜 이름처럼 파자마가 떠오르는 그런 스트라이프 무늬의 폰 케이스입니다. 귀엽죠? 밑에 카드를 꽂을 수 있는 버전도 있고, 그리고 또 귀엽다고 생각했던 게 이 케이스, 이 서머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게 매트한 케이스라서 이 프린팅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대박 사건인 거, 짱 귀여운 거. 이번에 쿼시랑 키티버니 포니가 이렇게 콜라보를 했대. 쿼시 아시죠? 그 물티슈 브랜드, 청소용품 브랜드. 이게 주방 세제랑 미니 물티슈, 청소포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이 박스까지 너무 귀여워요. 키티버니 포니 이 종이 박스를 준대요. 여기에 담아준대. 이거 너무 귀엽길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뮤즈무드라는 브랜드의 파자마고요. 너무 예쁘죠? 파자마가 진짜 디자인이 미쳤어. 여기 보면은 불가사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달 소재의 잠옷이거든요. 반팔 파자마. 이게 야들야들하니 질도 괜찮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요 파자마 말고도 이거, 이것도 이번에 여름에 같이 나온 파자마인데 토끼 기장도 너무 짧지 않아서 뭔가 남들이랑 있을 때도 별로 민망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탐을 내고 있습니다.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너무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오늘 영상 중 가장 고가이지 않을까, 특히 아식스 콜라보 운동화들은 제가 꼭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보고 뭐 개못생겼어 이러고 완전 무시했거든요. 근데 아니 보면 볼수록 예쁜 거지. 그냥 레이어드 스커트 팬츠 그냥 이런 거 입고 이것만 딱 신어줘도 진짜 예쁠 것 같고, 보시면 이게 메리제인 같이 생겼는데 윗부분이 징그럽게 끈이 많아요. 한 35바퀴 정도 감겨있거든요. 근데 이게 포인트라는 거지. 발등에 보시면 이런 스티치가 별로 들어가 있어요. 귀여워. 약간 화이트 컬러에 좀 긴 양말이랑 신어서 좀 러블리하게 그렇게 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어떻게 하든 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진짜. 그리고 크림이 들어왔으니까 찐막 아이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싶은 게 안경. 요즘 또 안경이 핫하잖아요. 저도 지금 하나 꽂고 있는데 이걸 직접 써봤었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해가지고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우미우는 약간 우리 아빠 같아지는 그런 안경이에요. 이렇게?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마르지엘라는 꽤 크더라고요, 알이. 그래서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생얼 가리개로도 좋을 것 같고 패션 아이템으로 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랑 같은 호피기는 하지만 핏이나 이런 게 되게 달라서, 그래서 마르지엘라 안경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발견한 뉴 쇼핑몰들 그리고 위시템을 탈탈 털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 하나같이 진짜 다 예쁘지 않아요? 저 진심으로 다 가지고 싶어요. 제 통장이 허락을 한다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